안녕하세요. 팔레온 공룡 판별TV의 박준영입니다.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온 공룡사 가격 이전과 매매 계약 성립 선고입니다. 선고일은 2013년 9월 14일이고요. 사건번호는 2023-4-227500 판결입니다.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요. 원고는 서울특별시고 피고는 토지 소유자입니다. 서울시가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됐죠. 내용 보시죠. 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년 5월경에 숙박시설이던 이 사건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, 정책사업이죠. 청년주주로 변경해주고 129%의 추가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임대주택 238세대 중 31세대를 공공기여로 공급받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 238개를 새로 하는데 그중 31세대는 이제 공공기여로 공급받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울시가 직접 매수하는 이런 계획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19년 6월 17일 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합니다.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의 13.4%, 그러니까 그냥 31세대라고 하면 돼요. 31세대를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부속토지 15%, 이거는 이제 그 공유 면적이죠. 그러니까 그 대지권을 기부 체납 받기로 합니다. 그러니까 토지는 기부 체납 받고 그 건물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. 31세대. 그러니까 공공 기여를 하는데 무상은 아니고 이제 토지만 무상 기부 체납 받고 건물은 표준 건축비에 따라서 매수한다.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피고는 2019년 10월경에 31세대에 대해서 동호수 추첨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2000년 5월경에 용도 변경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거죠. 근데 이 사건 협약서에는 부동산의 공급 조건으로 그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, 지급기일은 언젠지가 구체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지 않고 매매도 안 되니까 아마 매매 대금에 관해서 이견도 있었겠죠.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. 그래서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물론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제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. 문제는 이겁니다.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이 전혀 안 정해진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연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. 원심은 매매대금도 안 정해졌고 기일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됐다.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. 즉 이건 매매계약 성립과 매매예약이 다른데 매매예약도 또 여기서는 매매예약은 뭐 언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. 어쨌든 이 원심에서는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됐다고 보고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. 대부분은 뭐라 하냐면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성립한다.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확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양계약을 체결을 할 때 건물이 아직 들어서지도 않죠. 빈 땅에 공사 시작하면서 분양계약 체결하죠. 이럴 때 그 건물 목적물이 특정이 안 돼요.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받게 되죠. 그럴 때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에 시가에 의해서 정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예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시가로 정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게 매매대 안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. 이 사건 협약은 결국은 민간주택 그 법령이나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었고 그 경우에 보면 추첨 결과 통보도 이미 됐고 법령상 표준 건축비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정해져 있었다. 즉 매매대금도 시가이지만 그것도 표준 건축비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 결국 그 기준에 관한 해석 문제일 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행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고도 파기환송한 거죠. 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의 차이는 매매 목적물과 대가를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. 즉 목적물과 대가 관계 이게 확인만 되면 나머지들은 그 기준만 정해지면 되는 것이고 뭐 지급기일 같은 것들은 동시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건 협약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체결됐고 계약 목적물과 가격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
매매계약이랑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. 매매 예약은 확정적 매매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매매 예약은 확정적 매매 의사가 아니라 매매 완결권의 행사에 대한 권한을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을 매매 예약이라는 거고,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확정적으로 이거를 가져가는 걸로 이미 됐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그 대지 지분 12%를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죠. 전혀. 구분소유권을 갖기 위한 대지 지분권이니까. 그래서 적어도 협약의 내용 자체는 확정제 매매 의사가 있다는 게 맞다. 그러면 시간지, 표준 건축비지, 요거는 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니까, 원고 청구는 심리해서 대금만 선정하면 등기 이자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매매 계약이냐 예약이냐는 거는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것이고, 그리고 계약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판례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